안녕하십니까. 오늘로 온라인 강의를 보내드린 것이 세 번째입니다. 물론 그 강의는 한 강좌지만 세 번으로 나누어서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려 보니까 학장님, 각 학교 학장님들께서 세 번을 그 가통이나 메시지로 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일주일에 두 번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강의는 맨 같은 강의입니다만은 그 강의를 한 강좌를 전에는 세 번 나누어서 보내드렸는데 이제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매주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대학 어르신들도 두 번 보내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본 수업을 지금은 아직 재개하지 못할 것 같아서 뭐 빨리 뭐 3월이나 4월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그냥 재미삼아 너무 무료하시니까 너무 오랫동안 얼굴을 못 보시고 하니까 그냥 이것은 어른들한테 강의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민대학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님도 원하시면 보내드리고요. 또 일반 아시는 분들한테도 저도 아시는 분한테 보내드리고 우리 시민대학 어르신들도 이 강의를 이 카톡이나 메시지로 보내드린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본인이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전달이나 공유 보내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분한테 보내도 되고 저 서울 사시는 아들한테 보내도 되고 친구한테 보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 외국 사람이라도 무료로 이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나중에는 우리 시민대학생들한테만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체 누구라도 이 강의를 볼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것이니까 널리 좀 많이 보여드리고 홍보를 좀 해주시고 본인이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좀 전달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뭐 아무 때나 강사님들이 오셔서 촬영을 하는데 음악은 수요일 날 촬영을 하는데요. 혹시 팀들 중에 그 수요일 그 촬영하는 것을 참관하시고 싶은 팀이 있으면은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그 의향을 보내주시면은 선착순으로 그 참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 의식이 이제 풀려야 되겠죠. 뭐 4명 정도는 모일 수 있지만 지금은 4명 이상 못 모이잖아요. 그것이 풀리면은 선착순으로 좀 그 이동희 선생님 음악 강의를 같이 앉아서 들으면서 호응하시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이거 보내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휴대폰에 세로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세로 세워서 보시면은 화면이 적죠. 적은데 이 가로로 보시면 저 화면이 좀 커지는데요. 그걸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 가로로 보면 좀 큰 화면으로 보시면 좀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손자 손녀분들한테 좀 해달라 하시든지 방법을 아셔서 좀 그렇게 좀 크게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강의 보내드릴 때는 그런 방법을 좀 또 앞에 인사말 앞에 멘트에 좀 넣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너무 많이는 못하니까요. 한 가지씩 그렇게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 나름대로는 뭐 이게 봉사 정신으로 열심히 촬영해가지고 좋은 강의와 음악 강의를 넣어서 참 우리 어르신들이 무료하실까봐 보내드리는 것인데
참 뭐 좋은지 나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어르신 지금 제가 보내면 우리 심장의 첫 번째 영상은요 1,500명 정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한 800명 정도 지금 이틀 됐는데 보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는 제 목표는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 보실 수 있도록. 이게 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영상 하나만 촬영하면 100만 명 아니라 1000만 명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강의 영상을 촬영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죠. 또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그런 강의 또 음악 수업 들으시고 또 제 얼굴 한 번씩 보는 것도 반갑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민대학생들이 음악 수업 참관하러 오시면은 그분들 또 참관하는 모습을 찍어서 또 영상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뭐 같이 식사를 하셨다든지 어디 놀러를 가셨다든지 많은 분들이 아니더라도 팀별로 그런 활동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좀 그 편집해가지고 좀 짧게라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첫 번째 강좌 마지막 세 번째 보내드린 것입니다. 보시고 다음 주는 한 강좌를 두 개로 나눠서 보내드린다고 하셨죠. 즐겁게 보시고 또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중년 비전 강좌 아름다운 실버 행복한 노후를 강의할 대구시민대학 청년앞에 총장 한우리 실버 비전 교육원 엄재현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행복을 찾는 6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반려자입니다. 반려자를 만나는 것은 견줄 수 없는 우주적 사건이다. 일생을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가 돼 상대를 자기 것으로 잡아두지 않고 서로가 잘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우정의 참뜻이며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 우리나라에서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빙상 쇼트트랙에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4년 전에 2014년도에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참 묘하게도 쇼트트랙의 세계에서 최강국이라는 나라가 남자 금메달 하나도 획득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선수만 금메달 3개를 획득해서 체면 7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금메달을 그 당시에 소치 동계올림픽에 못 딴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또 2014년 전 4년으로 좀 돌아가면 2010년도 캐나다에서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있을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우리가 경기를 보고 너무 우리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던 사건이었다 보니까 기억하는 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남자 1500m 개인 결승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교롭게도 1등, 2등, 3등으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내가 먼저 들어오려고 2, 3위가 다투다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넘어지서 4등으로 들어왔던 미국의 오노 선수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선수가 어부지리로 은메달을 획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반려자들은 뭐냐면 남이 잘 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데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앞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빙상계는 이 파벌이 조성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억나는 사람 또 한 사람 기억이 날 겁니다. 안현수 선수라고 기억나십니까? 이 안현수 선수가 한국 빙상계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 안현수 선수가 한국 국가대표를 포기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러시아로 귀화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2014년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남자들 금메달 하나도 못 딸 때 이 안현수 선수는 러시아 대표로 나가서 금메달 3개 따고 동메달 1개 따고 이 사람이 러시아의 영웅이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빅토르 안으로 안현수가 명예회복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픈 사건입니까? 이 반려자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보다 잘 갈 수 있도록 도우는 사람이 반려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관계다는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은 꼬댁에서 꿀을 따지만 꼬댁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을 도와준다.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꽃과 벌 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삶의 한계로 가득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영웅은 누구일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 부정에서 긍정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이 바로 영웅일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껍질 밖에서 껍질을 쪼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때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줄탁동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병아리가 부화할 때 안에서 쫓는 힘과 바깥에서 쪼아지는 힘이 같아졌을 때 비로소 병아리가 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쪼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야말로 내 잠재 능력을 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밖에서 쪼아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는 멘토고 내 영웅이고 내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네 종류의 스승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스승이 있고 두 번째는 좋은 스승이 있고 세 번째는 훌륭한 스승이 있고 네 번째는 위대한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선생은 그냥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은 배워서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은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스승은 내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행동해 줄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스승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승자 같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오늘 내 스승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내가 내 스승 중에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삶이 어떻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나한테 네 종류의 스승에 내가 붙어만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은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승을 옆에 두고 있으면 우리의 격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는 이 협곡이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의 협곡은 굉장히 협곡이 깊습니다. 1500m 정도 위에서 보면 밑에까지 어마어마하게 골이 깊은 데가 그랜드 캐년이랍니다. 그런데 그 그랜드 캐년을 가면 이 산과 저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연결해가지고 줄타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 구경 간 사람은 그 줄타기를 보기 위해서 그 협곡에 줄타기 하는데 한 사람이 걸어가면 얼마나 스릴이 있겠습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관광객들 모이는데 이쪽 저쪽 산에 줄을 쳐서 한 사람이 줄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밑에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줄을 타고 가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저쪽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밑에 박수치면서 야 대단합니다 하고 박수치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줄을 타고 저쪽 협곡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협곡을 넘어가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서 손을 번쩍 떨면서 예 제가 넘어왔습니다 하니까 사람들 박수치줍니다. 그러면서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치고 막 엄지손가락 엄지척 해줍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다시 내가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또 박수치줍니다. 그리고 건너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협곡을 건너온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 목마 타고 저 건너갈 사람 한 사람만 올라오세요. 한 사람 올라갔겠습니까? 아무도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능력은 믿지만 나는 위험해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은 믿으면 따라가야죠. 그런데 조그마한 꼬마한 사람이 꼬마한 손을 들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 목마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협곡을 건너갑니다. 얼마나 대단합니다. 그 꼬마의 담력이. 그리고 또 건너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협곡을 걷는 사람보다도 그 꼬마를 꼬마에게 박수를 치면서 우리 꼬마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못하는 일을 넌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꼬마가 이야기합니다. 저 줄타기 제 목마 키운 사람 저 사람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버지니까 믿고 자식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한테 좋은 스승이 있다고 하면 의심치 말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시면 여러분들 삶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각 학교에 계시는 우리 학우님들, 우리 학장님들 믿고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우리의 나머지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훗날을 위하여 작전이 필요할 때 작전을 세우면 이미 늦었다. 꽃이 필요한 순간에 꽃씨를 뿌리는 것도 같은 이치다. 언제나 꿈을 가진 사람은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땅속에 미리 씨앗을 묻어놓아야 된다. 사람들은 그때라는 말을 누구나 많이 합니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그때 잘 준비했더라면, 훗날에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 해야 하는 100가지 일의 이유보다 지금 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는 말은 만번 중에 한번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만일을 연수로 계산을 해보면 1년이 365일, 10년이 3650일, 그리고 30년이 우리가 만에 한 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생에 만에 한 번은 한 살부터 서른 살 한 번, 서른 살부터 60살 두 번, 60살에서 90살 세 번,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세 번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한테는 만에 한 번이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한 번 더 남은 만에 한 번 기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고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30년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 강사 이선경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마 외지 하나 종식이 올 겁니다. 아무튼 그날까지 저희들은 희망을 안고 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신곡을 신곡을 갖고 가져왔습니다. 이 계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만은 모두 다 잊어버리시고 동기 틀어버리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자. 여기 흘러간 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곡 더 하고 신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이놈에는 첫박자가 신박자가 전혀 없는 박자입니다. 그럼 하나 둘 셋에서 바로 들어가셔야 되죠. 사하 사하 자 3은 반박이고 올려놓고 하 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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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가 수 같이 올라갑니다. 이별을 턴치까지 왔습니다. 이별을 턴치 아주 매력적인 데가 나왔습니다. 이별을 턴치 지지 마라 이별을 턴치 지지 마라 직접점 지지 마라 너만을 사랑했던 사랑했던 이 마음은 변할 수 없어 스디스 술잔에다 술잔에다 눈물을 그리고 이를 지금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들어갑니다. 보이겠죠? 눈물을 다 마시고 아하 그냥 아 아닙니다. 아하 우리 시에파도 당신은 내 사랑 만나자 두 번째 만나자 틀립니다. 앞에는 만나자 두 번째는 만나자 마음 한 올라갑니다. 만나자 다시 만나자 올라갑니다. 돌아 인생역에서 이젠 사랑 이 가수 눈물을 던지지 마라 너만을 갖고 싶은 이 마음 변할 수 없어 자리차 술잔이다 술잔에다 이별을 다 마시고 아 우리 생각해도 당신은 내 여보자 만나자 만나자 다시 만나자 돌아 인생역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어려운데 술 눈물을 다 마시고 가셨습니다. 아하 이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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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같이 섞어 밀어주셔야 됩니다. 아하 우리 그래 시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하 우리 취해 봐도 당신은 내 사랑 만나자 만나자 다시 만나자 돌아 인생역에서 항상 마무리는 조금 길게 해주십시오. 꼭 노래는 그 가수를 그때 따라 가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은 이리 자세요. 그냥 내가 있는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자, 처음 도입부만 잘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항상 노래는 크라이스마스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고음이세요. 고음을 잘 내시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엔딩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 세 가지만 딱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노래는 뭐 하실 거 없습니다. 대제부터 사과는 가보겠습니다. 자, 전주를 짧게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약간 마음이 대충 멜로디가 그렇게 이제 폰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 신앙도 모르고 그러면 명심하고 하시면 이 노래를 다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술에 듣는 것을 쉬죠. 일단은 이름을 다시고 가사말의 주인공이 되어라. 듣지 마세요. 그 고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잘 되느냐. 그러다 보면 고음은 밖을 이렇게 내밀어주셔야 시원하게 잘 됩니다. 듣는 사람도 시원할 분들은 하시는 분도 힘이 들지 않으세요. 내 힘을 다 주셔가지고 목으로 이상을 밖으로 밀고 배는 당겨주시고 자 우리 진화의 전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가장도 좋고 놀이터들도 크게 어른 멜로디가 아닙니다. 박자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또 보험에서는 항상 밖으로 이렇게 밀어라고 한다고 너무 내가 있는 보험에서 내가 있는 소리를 100% 다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음은 무슨 노래인지 고음은 한 70%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 30%는 이렇게 감춰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다 내시면 사음밖에 안 되는데 고함시고 그걸 항상 이 노래입니다. 자,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노래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앉아서 노래 부르셨죠? 이제는 폰이 시선이 좀 벌어지세요. 일어나셔가지고 이제부터 노래 울고 신나게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운동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갑니다. 나를 나를 내게 걸어오는
오늘은 이것으로 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더 알찬 고백 가지고 와서 즐겁게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